네,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내용은요. 아니,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수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말 엉뚱한 나라에서. 첫 번째, 이탈리아입니다. 가곡의 나라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요. 한국 트로트 가수 중에 가장 인기가 있다는 가수는 바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가수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탁이 1등이라고요.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탈리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 해외 한류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서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한국 가수 중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 그걸 물어봤더니 영탁 씨가 18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18위도 정말 놀라운 것이 보통 이런 순위가 다 아이돌들 차지인데 BTS 뭐 이럴 텐데 그렇습니다. 트로트 음악을 하는 가수가 이런 데 순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초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렇네요. 영탁 씨가 18위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영탁 씨가 과거 한 시상식에서 찐이야를 불렀는데 예.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나온 거예요. 아, 그 앞에 잠깐 봤구나. 네, 근데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진 씨가 있거든요. 아. 찐이야 부르고 진 씨가 나오니까 아 이게 진 헌정곡인가? 라고 하면서 영탁 씨가 해외에서 진맨으로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영탁 씨가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있다면 영탁 씨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아랍에미레이트, 저 중동 사막 한복판에 있는 UAE에서는 이 가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동안 가슴과 가슴이 야, 조용필 씨는 원래 일본에서도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로 부르는 적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인기 있는 건 아는데 야, 이번엔 중동 국가에서 인기가 있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인기 비결은 바로 해외 공연입니다. 지금은 가수들이 해외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정말 해외 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처음으로 해낸 사람이 바로 조용필 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 가수 조용필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여전한데요. 가수 조용필 씨는 1980년대에는 세계 최고 가수들만 설 수 있다는 미국 카네기 홀에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카네기 홀 최초 공연.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초 해외 무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연말 가요제인 NHK의 홍백 가합전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가수들이 출연하는 건데 일본 가수들도 잘 못 나가는 데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가수들도 여기에 나가는 거를 너무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필 씨가 그 어려운 걸 1987년에 한국 가수 최초로 출연했고요. 게다가 1990년대까지는 무려 4차례 연속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요. 이 젊은이들이, 외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이 가수, 이분은 사실 결혼됐는데 걸그룹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을 따라하는, 춤 따라하는 이른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효리 따라하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 저 굉장히 익숙한 노래잖아요. 예, 가수 이효리 씨가 2003년에 발표한 텐미닛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들어도 명작인데요. 10분 만에 모든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가사가 돋보이는 당찬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은 이 곡이 최근 해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텐미닛 챌린지가 유행하며 다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텐미닛 챌린지가 뭐냐? 이효리 씨의 텐미닛 음악에 맞춰서 당시 이효리 씨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세계 각지의 여러 사람이 이효리 씨의 스타일을 따라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챌린지 덕분에 텐미닛 음원은 한 달간 SNS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이 노래를 사용한 영상이 무려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20년 만에 역주행해서 뜻밖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중인 거죠.